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신림 1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거예요. 지상층 넓은 원룸입니다. 지상층 연식은 좀 있지만 방은 넓어요. 자, 가격이 500에 43만원입니다. 500에 43.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 요렇게가 2m90이구요 2m90에 여기서 이렇게가 3m90입니다 관리비는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 보통 도시가스 포함이면 뭐 9만원, 10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인데 여기는 8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6만원에 전기가스 별도인 곳은 보다 2만원 비싸지만 도시가스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방도 많이 넓은 장담 못해요. 분리형 지상층 545입니다. 아, 신발 신으세요. 청소 아직 안 했다 그래서. 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500에 45도 보증금 200도 가능합니다. 신대방역에서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 한 10분 정도. 3m40에 2m80, 3m40에 2m80에 옵션 다 있네. 전자레인지 태워먹었네. 전자레인지는 바꿔달라야겠다.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 지상층 풀옵션 원룸입니다. 가격은 지금 1000에 40에 나왔고요. 500에 뭐 45도 되고, 뭐 보증금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화이트 톤이고, 지금 도배는 한 상태인데 청소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왔습니다. 청소는 곧 할 것 같고요. 다 뭐 옷장 빌트인 돼 있고, 그리고 책상 들 수 있어서 책상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발장 보면 신발장 여유, 그래도 원룸 최고 크고, 여기가 3m 5cm, 요렇게가 3m 5c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m40이고, 그러니까 방에 네? 그 어떤 가구가 있었었죠 그때? 그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TV도 이렇게 있고 침대가 여기 있고, 아 그러니까 침대 옆에 소파 그거도 그래가지고 좀 쳐다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000에 40으로 이만큼 물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치수 한 번만 재볼게요. 1040이요? 네, 500에 45나 1000에 40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m4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20인데 제 거 다른 거 요 가격대 집 봐보면 양쪽이 3m가 넘는 게 없어요. 거의 요 가격대 깔끔한 요거 신축 한 4년 차인데. 네, 여기는 신대방역. 5분, 넉넉히 5분이면 될 거리 지상층 원룸입니다. 원래는 1000에 50이었는데 지금 임대인분이 1000에 40까지 이사가 좀 빠르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5만원에 공과금 별도고, 여기 에어컨부터 여기까지가 3m3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천에 50이었던 방을 지금 천에 40에 요거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A급으로 A급 이상. 여기는 그러니까 천에 40 중에서 괜찮은 편. 하늘 뭐 나 도로에서도 보여요 하늘은. 그냥 집에서 보는 감성이 달라요. 여기가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네네. 여기 보면 살짝 꺾여 있긴 하지만 크기 자체 일단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네네. 다시 나. 못 빼. 빌트인이 있는 거죠? 네, 못 빼요. 지금 여기 옷장도 못 빼고 이거 붙어야 되는 거 나사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건 빼달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상은? 아 그래. 여기 얼마라고요 사장님? 3m랑 3m40. 그러니까 500에 45는 돼요. 관리비 6만 원. 1000에 40도 되고 2000에 30도 잘하면 될 거예요. 여기가 3m하고 3m40 거의 3m50 가까이 되니까 방도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여기는 신림역에서 도림천 쪽에 있는 깔끔한 지상층 원룸이고요. 가격은 천에 40, 500에 45입니다. 가장 흔한 가격대의 집이죠. 천에 40에 40이나 500에 45가 가장 흔한 가격대 집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오거든요. 근데 방을 보니까 괜찮네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m20 나오고요. 요 창문에서 저기 벽까지가 3m 나와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천에 40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넓이면 괜찮고, 또 여기는 큰 골목이 없는 큰 길가예요. 그래서 밤에 좀 나는 큰 길가만 선호한다. 네, 여기 신대방역에서 700m 거리에 있는 깔끔한 원룸입니다. 가격은 천에 40, 500에 45입니다. 옵션 다 있고 일반 방보다 한 평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위치도 좋고 분리형이고. 1m가 커. 네, 좋네요. 불을 최근 볼 거면 불을 꺼서 봐야지. 자, 여기는 근데 분리형은 아니야. 천에 40. 분리형은 아니고 오픈형이고 2m 70에 3m 60입니다. 2m 70에 3m 60. 지금 불을 다 끈 상태고요. 이게 침대 큰 거. 더블이나 퀸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첫 번째 거 이게 나왔네. 아 그래? 아마 채광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빛 때문에? 분리형 아니라도 뭐 분리가 된다 이거 방이랑. 영상 찍습니다. 말해도 돼요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오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상층이고 천에 40에 관리비 6만원 예상. 일단은 6만원 예상하면 전기가스 별도고 방 크기도 아주 크고 분리형인데 줄자 안 가져왔다. 줄자를 줄자 있어요? 줄자 빌려줘요. 저 가세요? 가도 돼요. 얼굴 리얼리티하게 줄자를 살고 계신 분한테 이제 빌려서라도 시술을. 제가 요분들을 다른 집으로 계약시켜. 잠깐 요거 들어줄래요? 네. 네. 일일 알바입니다. 일단 있나요? 에어컨 있는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20 정도 나오고 여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50 나옵니다. 원룸 중에서 분리된 공간 따로 있고 지금 이사는 2월 말 이후에 가능하고요. 옵션은 여기 위에 수납장 달린 거 그리고 옷장 그리고 책상 이렇게 있고 이제 자니까지 옵션이고 분리형이고 화장실은 더럽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원룸 크기로. 네, 이 집은 신림 8동 조원동으로
신대동역에서는 10분인데 구로디지털에서 한 6분이면 돼요.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600m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6분 정도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신축급이고 가격이 1000에 50 그리고 2000에 40까지 됩니다. 방은 딱 봐도 한 6, 7평 돼 보이고요.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창문도 있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방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냉장고도 크고요. 그리고 풀옵션이고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렸던 방인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좋은데 아직도 안 나가서 손님하고 지금 방을 보면서 치수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치수만 손님도 영상 찍고 부모님한테 보내주세요. 여기가 3m40이고 요렇게가 3m20입니다 그러면은 원룸치고 굉장히 크고, 이쪽 분리된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분리된 공간도 되게 괜찮습니다. 냉장고 크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고, 가격이 원래 1000에 50, 2000에 40이어도 아주 괜찮은 건데, 제가 1000에 2000에 40이 아니고 1000에 40까지도 이사가 빠르면은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왜 도대체 안 나가는지 이유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허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허위 아니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분이 계약을 하면 나가겠죠. 그러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줄자 치수 쳤습니다. 자, 여러분 걸어서 10분 정도 괜찮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걸어야 조금 집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5분 안쪽은 누가 봐도 없습니다. 요 집을 제 거 유튜브 영상이 지금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800개를 다 보신 분은 알 수도 있어요. 800개를 다 보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올렸어요. 1년 전인가? 1년 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에 50에 관리비 6만원 따로였어요. 그래서 500에 50이면 좀 애매했어. 500에 50이면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 아니, 괜찮았나? 안 괜찮았나? 500에 50에 관리비 6 정도 하는 방입니다. 근데 요 벽에서 저희까지가 3m50입니다. 3m50. 3m50에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는 500에 45짜리가 가로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